테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테리예요. 한 주 동안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테리 수첩 시간입니다. 지난 꿈의 왕국 소피로 B 30화에서는 의사가 된 소피와 스피넬이 아픈 왕비님을 짠 말끔하게 치료를 해줬어요. 우리 왕비님이 아팠던 이유가 바로 식기구들이 재료 손질을 제대로 안 해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노로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고 식중독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 샤토끼가 제대로 훈련을 시켰으니까 앞으로는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다면 31화 쓰레기 전쟁! 아, 벌써부터 어디선가 쓰레기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럼 보러 가기 전에 먼저 퀴즈부터 풀어볼까요? 오늘의 퀴즈! 이번 31화 쓰레기 전쟁 1편에서는 코랄과 호크아이에게 유독 이 작은 벌레 친구들이 계속 따라다닌다고 하는데요. 윙윙 소리를 내며 졸졸 따라다니는 이 친구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리뷰를 보고 정답을 알아낸 친구들은 댓글로 써주세요. 그럼 리뷰를 보러 가봅시다. 슝슝! 공짜로 먹으니까 더 맛있다. 맞아. 코랄 저기 봐. 꼬마 애들은 어디 간 건가? 분명히 이 안에서 스피넬 왕자를 봤는데. 너네 또 남의 차 훔쳐보다가 큰 코 다칠라고? 캠핑카로 날아서 여기까지 왔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몰라봤습니다. 우리 제자로 받아주세요. 네. 뭐야, 갑자기 똘망똘망한 눈빛 뭔데? 우리를 마법사라고 생각하나 봐. 어떻게 하지? 나? 이 중요한 순간에. 야, 가! 야오! 아, 진짜 지저분하게! 시어라, 시어라. 어허, 오랜만에 시간 정지 마법을 썼네요. 이 악당들 때문에 놀라셨죠? 잘 왔어, 소환 요정. 얘네들 우리가 마법을 쓴다는 걸 알고 계속 쫓아다닐 모양인데, 귀찮으니까 이 악당들 기억 좀 지워줘. 그게 한번 지웠던 사람의 기억을 또 지우면 약간의 부작용이. 어라, 내 이름이 뭐였더라? 코코코코? 코주복? 아, 생각이 안 나. 제가 사람이라고요? 농담도. 전 펭귄입니다. 펭귄이라니, 너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기억 못하게 되거나 자신을 다른 존재로 착각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뭐 어때? 저런 악당들은 한번 혼이 나봐야 해. 아무리 악당이라지만 기억을 완전히 못하게 하는 건 좀. 맞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적당하게 둘러대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자리를 피하자. 어허! 헐! 샤샤샤! 저리 가! 더럽게! 지금 파리가 문제가 아니야! 마법사 학생들이 사라졌다고! 사라져? 아우, 냄새! 꼬마 왕자, 좀 씻고 다니라고 했잖아! 내 냄새 아니거든! 뭔가 썩어가는 냄새 같은데? 여기까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냄새. 마을이 이렇게 더러웠었나? 처음 왔을 땐 굉장히 깨끗했었는데. 우리라도 청소를 해야겠는걸. 아무래도 그래야겠어요. 마을에 무슨 일이 있나요? 우리 마을을 청소하는 클린 씨가 심한 몸살에 걸려 청소를 못하고 있거든요. 몸살이라고는 하지만 애지중지하던 빗자루가 사라져서 마음의 병이 난 것 아닐까? 하지만 우린 누가 가져갔는지 알아요. 빗자루라? 베리도 알 것 같은데? 그게 누군데? 우리 들어가면 어떡해. 한참 찾았잖아요.
가져간 사람 중 한 명은 저 아줌마랑 똑같이 생겼고 또 한 명은 저 아저씨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범인은 너네라는 뜻이지. 저 두 사람이란 소리네. 어머머, 얘들이 무슨 빗자루를 가져갔다는 거야. 생사람 잡지 마. 그래, 우린 절대 그 빗자루 타고 성으로 간 적 없다고. 빗자루를 탄다고? 뭐? 클린 씨의 빗자루를 불에 태웠다고? 어? 어? 누가 클린의 집에 불을 질렀다고? 뭐? 우리 집에 불을 질러? 누구야? 누구? 사실은 그 빗자루가 마법의 빗자루였더라고요.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그냥 도와준 것 뿐이라고요. 학생들! 학생들은 우리 말 믿지? 이 태음망덕한 놈들! 마법의 빗자루라니 무슨 헛소리야! 왜 그래? 머리 간지러워? 뭐라는 거야? 빗자루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 잘 생각해봐. 성에서 본 거 아니야? 아니야. 혹시 드롱뇽들이 사는 곳? 아니. 그럼 미로? 좀 조용히 좀 해봐. 생각났어. 맞다! 샤라라가 목장에서 봤었지? 또 나타났네. 방금 봤지? 빗자루가 도망친다. 해치려는 게 아니야. 거기서 꼬왕자, 빗자루를 잡는 거야 그냥 타는 거야? 네가 청소부 아저씨를 도와드려야지. 아파 누워있는 아저씨가 불쌍하지도 않냐. 클린 아저씨가 아프시다고? 클린 아저씨! 어지러워. 그런 헛소문을 내면 당장! 아들아, 빗자루 찾았다! 클린 아저씨, 많이 야위셨네. 클린 아저씨에게 빗자루는 정말 소중한 존재인가 봐요. 아저씨. 말도 없이 어디 갔었어? 다시는 말없이 사라지면 안 돼. 알았지? 아저씨는 진심으로 저 빗자루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지. 아이, 죄송합니다. 마을 여러분에게 많은 피해를 드렸어요. 이제 빗자루도 돌아오고 건강도 좋아졌으니 다시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마을이 깨끗한 게 너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네요. 저희도 도울게요. 다 같이 치워요. 저희도 도울게요. 다 같이 마을 대청소하는 날. 우! 함께하면은 금세 깨끗해지겠는걸? 루비! 저기도! 아이, 근데 이걸 어디다 다 버린다. 그러게. 여기 쓰레기들 중에 재활용 쓰레기도 있어서 다 버리지 않고 활용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번 미션은 여러분이 업사이클링 전문가가 되어 쓰레기를 멋진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일이랍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를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일을 하는 거지? 업사이클링 전문가가 되어 마을을 구해보자고! 쓰레기의 재탄생이라니 완전 신기하겠다! 그럼 소피 스피넬 업사이클링 전문가 미션 기대할게! 오늘의 페리 수첩, 기억을 지우는 힘의 부작용. 스피넬 왕자의 정체가 탈로날 위기에 처했을 때 소원 수첩이 호크아이와 코랄에게 썼던 능력. 한번 기억을 지운 사람에게 이 능력을 쓰면 부작용이 일어난다.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게 되거나 자신을 다른 존재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꿈의 왕국 소피루비 32화 쓰레기 전쟁 2편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